같은 집입니다. 왜 이게 트렌드가 있었잖아요. 그 어디 멀리 여행 갈 수 없는 그런 분들. 그렇다고 집에서 휴가를 보낼 수는 없고. 그래서 호텔에서 뭐 1박 2일 정도 하면서 호캉스를 즐긴다고 그렇게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고 또 바뀌었어요? 합니다. 네. 호텔이 아니라 집을 호텔처럼 꾸미는. 호텔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다들 한 번쯤 맞아요. 갖고 있지 않나요? 맞아요. 진짜 새하얀 인테리어에 깨끗하게 정돈된 침구 그리고 물방울 하나 없는 물기가 전혀 없는 화장실도 생각이 나고 요새 호텔 같은 집은 어떤 추세인 거예요? 호텔 같은 집은 네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. 우선 첫 번째는 침구.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하죠. 왜냐하면 휴식이 호텔에서 가장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힐링하는 공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침구. 베이직하고 사가락사가락거리는 그런 느낌을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. 복신복신. 복신복신. 근데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미니멀한 구성. 왜냐하면 호텔에는 그게 막 잡다한 게 없이 깔끔하게 가구나 소품이나 이런 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이미 정화되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그렇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접 조명. 너무 쨍한 병원 같은 것보다는 집도 저희가 요새는 하얗게 안 하고 은은하게 하는 추세가 맞아요. 있어요. 네, 저도 한 번쯤은 아, 우리 집을 호텔처럼 좀 꾸며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유일하게 있는데 이사 오고 나서 집들이 할 때 손님들 오잖아요. 요때만큼은 우리 집도 정말 깨끗하게 호텔처럼 정리하고 싶거든요. 맞습니다. 호텔 같은 집 같은 경우 침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베개나 쿠션 그리고 아까 정리된 그 침구가 중요한데요.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요새는 그 침실을 원래 잘 보여주지 않잖아요. 근데 일부러 보여주려고 정리를 합니다. 진짜? 네네. 왜냐면 옛날에 되게 사적인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실, 그리고 주방, 이런